들어봤을 거예요. 어디선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. 이자라 누나 펠레스코아. 어떻게 하셨어요? 아까 지석진이가요. 이번에 펠레스코어가 정답이긴 하지만 조사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석진 씨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무효입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주의어로 무엇일까요? 두 번째! 두 번째! 영원한! 영원한! 축구 용어예요? 자, 영원한! 영원한! 유야 가자! 유야 가자! 영원한! 앉아! 앉아! 알아! 아는 거 같아! 알아!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자유? 이거 아닌데? 자유? 소리. 뒤에 지금 폭포 왔어요. 폭포. 해봐요, 자 해봐요 누나. 해봐요. 지라, 지라 안 그래. 야, 못 때리고 이제. 자, 문제 드릴게요.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축구 용어입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자유야! 자유야! 영원한 영원한! 자유는! 영원한 영원한! 자유는! 포에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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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뜻하는 영 단위를 부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? 어? 부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? 아름다 온도 제로. 제로. 제로.